뷰티 뷰티 랭킹 쇼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제가 쇼핑할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 시간에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후기들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뷰티 트렌드 기자들이 직접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베스트 이템을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약간 신뢰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색적인 주제로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뭘까요? 볼까요? 볼까요? 100번을 강조해도 아직 모자란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것 같은데 자외선 차단에 관한 베스트 이템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크림 하면은 이게 야외 말고도 실내 환경에서 이런 형광등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라는 얘기도 있고 선크림을 안 바르면 피부 노화가 좀 진행이 들었고 그것도 참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피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니까 가장 기본 제품 이제 크림형도 있지만 뭐 스틱형도 생겼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쿠션도 많이 생겼고 자외선 차단된 제품들이 갈수록 이제 많이 변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들을 제대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희천 씨의 눈이 왜 이렇게 빨갛냐라고 지금 채널을 빌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진짜 있죠. 사실 제 작품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주제가 버건디였는데 제가 따라해봤습니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더 많이 배워서 잘 어울려요. 아까 것도 좋았는데 저는. 아 그래요? 네. 자막을 항상 자주 넣어주세요. 제 작품입니다. 첫 번째 베스트 아이템은 아이사의 워터드롭 선크림입니다. 자외선 차단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워터드롭 크림 타입의 자외선 차단대예요. 스틱 제형이나 팩트 제형의 선크림은 좀 뭉침이나 밀림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터드롭 제품은 크림 제형이라서 그런지 좀 발리는 게 좀 쫀쫀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잘 펴 발라지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대중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는 맞아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뷰티템 후기 어플을 보면요. 26세 지성 민감성 피부 사용자의 경우 수분크림을 같이 부드러운 발림성이 좋았다. 배탁 현상 없이 바를 때는 촉촉하고 뽀송하게 마무리된 느낌이 좋았다는 사용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반대로 25세 건성 피부 사용자의 경우에는 가볍고 물 같은 제형이라서